What do you want then? Seven. Wow. 보자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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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안 했네 싶어. 응? 기록이 없는데. 다 외워서 안 해도 돼. 아, 저걸 다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새로. 확실해? 이번에 시험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데 지난번 시험보다. 그러고요? 이번 시험은 지난번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을 텐데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공책을 학교에 두고 왔어. No, I left my notebook at school. Oh, no. I left my notebook at school. 오케이.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left 했다. 끊어읽기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이가 left 했다. 끊어읽기. 끊어읽기. 이제 지우는 끊어읽기 배워야죠. 끊어읽기의 첫 번째 규칙은 누가다를 찾는 거야. 누가다. 누가다가 뭔데? 누가 뭐뭐 한다를 찾는 거야. 누가 뭐뭐 한다. 제일 처음 찾는 건 누가 뭐뭐 한다를 찾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만있나? 그렇죠. 왜? 좀 알고 있네요. 이걸 보고 육하 원칙이라고 해요. 제일 처음 안 쓰는 말 주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규칙은 우리말에 없는 어떤 시가 뒤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시가 뒤로 가는 경우. 이렇게 묶어주는 건데, 지금 이거 잘 아직은 등장하지 않을 건데, 나중에 등장하면 얘기해 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 경우에 예를 들면, The girl in the room is my.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The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 는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Sister. 여자형이래. The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 해서 이 부분을 꾸미는 말을 길어서 뒤로 가는 우리말에 없는 경우거든요. 이 문장의 뜻이 방 안에 있는 그 소녀는, 여자는 방 안에 있는 그 여자가 나의 여자 형제예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어떤 시가 길어지고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전부다. 자, 뭐, 너는 그냥 뭐 감탄하는 말이니까 빼고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누가 아이가 뭐 했다? left 했다면. 이게 누가 나를 찾는 건 누가다. 내가 두고 왔다. 그 다음에, 자,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문장에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 그니까, 한 개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어디서. 여기서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요? 무엇을? my notebook을. 네.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 어디에, 어디서, 어디에, 라는 질문 뭐이죠? At school. 그래서, 어디를 만들어 주려니까, at이 필요한 거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나의 공책. 그래서 내가 두고 왔다? I left. 무엇을? 어디다가? At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답을 듣고 싶은 my notebook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leave at school? 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ere did you leave your notebook? wher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어디에다 두고 왔니? at school. 무엇을 두고 왔니? my notebook을. 그 다음에 그래서 안 돼. 나는 또 학교에다가 도시락 통 두고 왔어. 그렇죠. Oh no, I left my lunchbox at school. 그렇죠. Oh no, I left my lunchbox at school. 네, 똑같은 구조죠. 패턴이죠, 패턴. Oh no, I left my lunchbox at school. 네, 이번에 나의 잡지를 학교에 두고 왔대. 그렇죠. Oh no, I left my magazine at school. Oh no,
I left my magazine at school. 아이가 left 했다. left는 뭐의 무슨 형태? leave의 무슨 형태? 과거형이라고 했죠. leave가 두고 오다. 뜻인데 과거 형태니까 두고 왔다. 그렇죠. 이 속에는 두가 숨어 있는데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did가 숨어 있다. 하다시기 때문에 do나 did나 does 같은 게 숨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우산을 두고 왔네. umbrella 이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umbrella죠.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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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I left my umbrella at school. 이번에 또 패턴이 바뀝니다. 나는 내일의 수업 일정을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tomorrow's class schedule. 정도 이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스캔에 스캔 그 다음에 줄 스케줄. I want to know. 나는 뭐 알고 싶어 이 말이야.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tomorrow's class schedule. I want to know tomorrow's class schedule. Okay, 난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내일의 수업 계획을. Okay, 여기 점 찍고 했으면 무슨 의미죠? 뭐뭐의란 뜻이죠. 내일의 수업 계획. 됐습니까? Okay, 그다음에 나는 내일의 TV 일정을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tomorrow's TV schedule. I want to know tomorrow's TV schedule. Okay. 그래서 나는 내일의 음악회 일정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tomorrow's concert schedule. Concert. Con이네, con. 그 다음에 concert. 하면 되겠네요. Concert. I want to know tomorrow's concert schedule. Okay, 그 다음에 나는 내일의 운동 일정을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tomorrow's sports schedule. I want to know tomorrow's sports schedule. Okay, 그 다음에 이번에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야. Is PE. My favorite subject is PE. 뭐라고요? My favorite subject is PE. My favorite subject is PE. Okay, mine은 나의 your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무슨 시죠? 어떤. 그렇죠, 어떤 시죠? 다음 subject는 과목. 무슨 시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과목.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이름 시죠, 이름 시.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 어떤 과목? 체육. 어떤 과목? 가장 좋아하는 과목. 맞습니까? 이름 시, 이름 게 과목, 이런 거. 이제 뜻은? 뭐뭐뭐? 이다. 뒤에 체육이 있으니까 합쳐서 뭐가 됐어요? 체육이다. 체육이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에요. My favorite subject is PE. 네, 그 다음에 이번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이야. My favorite color is purple. My favorite color is purple. Favorite 정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A가 A 소리니까 옆에 소리가 fa. 그쵸? fa. 그 다음에 favorite. favorite. 그쵸? 이상하게 여기 너무 붙었네. ri. ri. 그 다음에 purple. 뭐 color도 쓸 수 있겠죠. 그쵸? color. color. 선생님, 작년에 쓸 수 있었어요.
color. 빨개 지금 없어. 어, 쓸 수 있어. 난 보라색은 purple이죠. Purple. 그렇죠? 어? My favorite color is purple.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야.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Okay, season. Season이 아니고 season. 그렇죠? Season. S가 Z 소리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spring이네요.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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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에 또 뭘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식은 초콜릿 케이크야. My favorite dessert is chocolate cake. Dessert, D네, D. Dessert. 하면 됐네. Dessert. 됐습니까? My favorite dessert is chocolate cake. 네, 다음에. 세부 가면 이제 한 우리말로 열심히 말하면 되죠. 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렇죠? 오케이, 가볼까요? 스포츠. 어. 다음. Purple. 보라색, 자주색. Purple. 다음. Concert. C-O-N-C-E-R-T죠. Concert. 오케이, 후식은? Dessert. D-E-S-S-E-R-T죠. Dessert. E가 되게 많고, F, E, S도 많고 그런데요. 그 다음? 봄이다. De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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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봐요? 디저트만 아니요, 사람 디저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조심하라고요. Desert. 아니, 디저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조심하라고요. Desert. Desert. 사막이죠. 어? 네, 이건 schedule, S-C-H-E-D-U-L이죠. schedule. schedule. 그 다음에 color, C-O-L-O-R이죠. color. 네, 다음 notebook. notebook. 이건 magazine, 마가진이죠, 마가진. Magazine. Magazine. M-A-G-A-Z-I-M-E. Magazine. Magazine. 다음. Chocolate cake. Choco. C-H-O-C-O죠. Choco. L-A-T가 lit죠. Lit. Chocolate cake. Chocolate cake. Chocolate cake. Chocolate cake. Cake. 다음. Worry, W-O-R-R-Y. Worry.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난 umbrella. 예. 걱정해는 영어로. Worry.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Worry, 걱정해.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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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난. Season. Season. S-E-A-S-O-N. Season. Season. 다음. Lunchbox. Lunchbox. L-U-N-C-H. C-H가 취소하고 있어. Lunchbox. 다음. 오, 됐어요. 하고 하면 되겠네요.